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오늘은 전국의 소방차들의 성능과 안전을 점검하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장비 검사 검수센터를 소개합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지상 56m까지 올라가는 고가 사다리의 회전 성능을 시험합니다. 현장에서 소방관을 직접 태우는 만큼 지지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소리를 통해 점검합니다. 펌프차 배관에 막힌 곳은 없는지 내시경을 넣어 확인하기도 합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국내 유일의 소방장비 검사 검수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해 평균 900여 대의 소방장비를 검사 정비 점검하고 있습니다. 펌프차와 고가차 등 국내 6종의 소방차는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연한이 닿을 때까지 이곳 정비원들의 손을 거칩니다. 재질이라든가 또는 용접 상태라든가 또는 이제 그 두께라든가 이런 걸 측정을 하고 완성검사에서 최종 합격이 되면은 우리 수요부서인 소방관서에다가 제대로 납품이 되도록. 소방장비 검사 검수센터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은 아니지만 그동안 각 소방서에서 담당하던 정비 업무를 한 곳에서 총괄하기 위해 충북 혁신도시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소방장비 운용기술을 익힐 수 있는 대형 교육장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전문적인 그 시설과 또 장비를 갖춘 이런 그 종합시험장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 이에 대한 그 종합적인 시험장을 구축을 해서 전국 5,600여 대 소방차 가운데 장비 노후화 등으로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교체하겠다고 밝힌 소방차만 4천여 대. 불이 나면 즉시 출동하는 전국 소방차의 성능과 안전은 소방장비 검사 검수센터의 손끝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